지난해 한 업체에 1,500만 원을 투자한 80대 김모 씨. AI나 빅데이터를 다루며 여러 계열사까지 있다는 지인의 설명을 듣고 노후 자금까지 쪼갰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거짐다가 한 8, 90%가 몇 배로 나온다, 뭐 그냥 노후 자금이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런. 한 60대는 딸에게까지 권유해 함께 1억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돈도 벌고 불이웃도 돕고 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사기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들이 투자한 업체는 워너비 데이터라는 회사입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대체 불가능 토큰인 NFT를 활용한 투자 상품을 팔았고 새로운 회원이 낸 가입비와 상품 구입비 중 일부를 추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모든 회사의 그 수익을 40%를 N분의 1로 나눠준다.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입니다. 공정위는 하위 판매원 모집에 돈을 지급하고 가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등 방문 판매법을 위반했다며 영업 정지 명령과 함께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이 업체에 투자한 사람만 3만 명, 피해액은 3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은 60대 이상입니다. 이들은 투자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워너비 측은 환불을 요청하는 일부 회원에게 대부분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회원들에게 상품 판매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며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